여기는 신림역에서 한 10분 정도 그 롯데백화점하고 신림역 사이입니다. 롯데백화점 그 건너가기 큰 길가 전에 있고요. 연식 오래된 다가구집 리모델링 돼 있는 집입니다. 그래서 1번 원룸이고 옵션은 저기 에어컨, 가스레인지, 냉장고, 아까 저 화장실에 세탁기, 화장실에 세탁기 있고요. 크기는 연식이 있다 보니까 크기는 커요. 500에 45만원에 다른 관리비 없습니다. 현재 층은 그냥 1층이고요. 반지 아니고 1층입니다. 이 벽에서 저 끝까지가 3m 40 나오고 이 냉장고에서부터 저 벽까지가 3m 90 나오거든요. 그래서 문이 여기도 있고 지금 화장실 물 때문에 안 보이구나. 문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. 문이 여기를 열면 바로 그냥 골목 도로가 바로 나오고 저기는 이제 아마 저 문을 주로 사용할 것 같아요. 문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 특이한 집입니다. 그래서 500에 45에 관리비는 수도세만 한 만원 정도 받으신다고 하고요. 층은 1층이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넓이가 좀 괜찮아서 연식은 있지만 넓이는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. 신림 5동 신림역에서 한 10분 조금 10분 정도 그 정도 예상 됩니다. 여기까지.